나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잖아. 어? 뭔가 시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올려고 했는데 배가 안 떴어요. 이탈보다 녹화, 출항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항번이나 구입 회고를 청구하여 운항번이나 구입 회고를 청구하여 이거 할인 때문에 올려고 했는데 우와! 얼마야? 700만 원 할인 못 받았어. 비싸. 비싸네. 먹어야 돼. 어, 오빠 출발이다. 아, 좌석 있어? 줄 서. 복도 가나 봐, 우리. 근데 오빠, 우리 태극기 안 사도 되니? 바로 볼까? 채. 이야. 우리를 데려다 줄 배구나. 잘 부탁한다. 날이네. 날 알고. 감기 무량한 날. 오, 오빠 저기 보여? 오, 도착했나 봐. 오늘 못해. 조심해 놔. 와, 멋있다. 잠깐만요, 계세요. 아, 좀만 더 잠깐만 좀 찍어도 하나 둘.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Nope. 좀 더 신나게. 와. 오빠 독도 땅 밟았어. 땅. 아니 남들은 여기를 그렇게 오기 힘들다던데. 뭘 오기 힘들어? 나는. 아니 여기는 승부욕 생겨서라도 오겠다. 아 이게 원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네. 어? 선물을 주는 게 뭐야? 아까 그 애들이 오면 5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응. 제일 원하는 게 과자 음료수래. 어. 그래서 이게 선물로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 선물로 주는 거라고.
아, 우리가 받아서. 아, 우리가 선물로 사다 주는 거라고. 아,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켜준다기보다는 그냥 동생들이잖아. 아, 우리가 다음에 여기 또 오거들랑. 오빠 근데 갈매기 있다더니 갈매기 없는데? 이따 갈매기잖아. 아니 깎아먹는 애들이 없어. 저 혹시 갈매기들이 먹어요? 새우깡을? 갈매기들 주진 않네. 아, 안 되는구나. 아줌마들은 왜 파는 거지? 우와, 모르는 척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지 않을까? 우와, 저기 사진 찍자. 와, 여기는 깊다. 아이고, 수영하는만 하겠는데. 어, 누가 이렇게 저렇게 또, 누가 이렇게 또 쓰레기를 버리냐? 개념 없이. 오빠, 저기 봐. 갈매기 되게 많아. 새들의 고향이라더니. 가정이들 모여있는 거. 와. 아, 그러네. 이게 딱 그 외놈들한테 하는 꺾인 거야, 이게. 외놈들? 짐이 너에게 이름을 하사하노라. 오빠, 저 바위 위에 점 좀 봐. 뭐? 어, 여기 해골. 해적들 그거 같지 않아? 약간 그렇네. 어, 짐이 너의 이름을 해적섬이라 정하노라. 저 위에 저 조그만한 게 꺾기가. 오, 올렸어. 시티뷰를 보면서 시티뷰도 있고 초대바이브도 있고. 와, 해 너무 뜨거워. 나름이 오. 뒷면이구나. 여기 그 끼는 건가 봐. 이렇게인가? 응? 실내 온도 5도 정도는 떨어지겠어. 오, 이거 봐 오빠. 이런 거구나. 좋은데? 오! 오케이. 저녁 먹으러 가자. 독도새우. 내가 내가리가 없어.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독도새우. 힘을 내라고. 여기는 걸어가지만 올 때는 아마 내 발로 기어서 올 거야. 넌 기어서 오면 안 돼. 그 차에서 다 물건 빼고 잘 준비해야 돼. 아, 그래? 난 못해. 그 앞에 펜션 있더라. 준비해야 돼. 오빠. 어. 옷을 그렇게 안 갈아입을 거면 나한테 짐을 싸라고 하지 말든가. 어, 너 옷 안 갈아입었지? 옷을 왜 싸오래? 하나만 입을 거면. 어, 나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진짜 다음부터는 어디 갈 때 그냥 옷 싸지 마. 그냥 칫솔도 들고 가지 마. 이빨도 안 닦을 거잖아. 어? 뭐하러 짐 싸?
아니, 청소선 갈아입었어. 한 번인가? 갈아입었어. 아니, 몰랐지? 아우! 갈아입으라고 해야 갈아입지? 오늘 얘네를 해치우는 건가? 와, 가격 플렉스 한다. 아, 꽃새우, 닭새우, 고아새우. 오, 요. 그래. 이야, 튀김. 오, 블링블링하다. 왜? 그때 왔을 때 방금 보면 감동이야. 자, 오늘 보내겠어? 어, 알았어. 야, 배경 장난 아니다. 경풍이 막 우리리해. 경풍 어, 뭐야?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 좀 자유롭네.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아주 자유로. 아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식당 자체가 나네, 안 맞아. 사회 부적응자야. 좀 자유로, 얼마나 자유로워. 하기 엉금이니까 아무것도 불을 짚으면 안 돼. 오, 이야, 잠잘 준비 다 됐어. 이게 뒷좌석 빼니까 좋네. 조금 기울어지는 건 있다, 그지? 선생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의자 탈부착이 쉽다면서요? 네. 이따가 좀. 강의해드릴게요. 어, 그래요? 아,
아, 맨손이면 돼요? 손으로요? 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뭐가 만져지거든요. 띡쏙. 홀링. 이거 전기선 같이 생겼는데, 이거? 네, 하실 때 꼭 그 고무장갑 끼시고. 지금 맨손으로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수평하니까. 오빠. 응. 지금 앉을 수 있네? 응? 와. 오빠. 오늘 뷰 좋네. 왓스. 놀아볼까? 3,000 miles from home, trying to say. 30 days I walk down this way, singing my madness to the moon. 이제 좀 기분이야 나는구만. 춤을 자기 입으로. 와. 자, 먹자. 짠. 이거 먹으면 부실해. 짠. 짠. And it said, don't look for a reason, don't look for another way. 'Cause anyway, we'll get you home. You can't get lost.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노는 것 같아. 그러네. 낭만 있네, 낭만. 응. 아니, 우리는 멋부리느라 죽었어. 멋 두 번 더 부렸다가는 아주 가진 고초를 다 갖겠다, 아주. 와, 어... 오빠, 저 오징어배인가? 응. 아니, 전구가 없어. 전구가 많잖아. 중간에 다 전구잖아. 오빠, 우린 늘 이런 뷰에서 밥을 먹잖아? 여기 아씨야, 여기서 수성상 우리밖에 없을걸? 헤헤. 우리가 진짜 이제 레벨업이 됐어. 이제 그 내가 여기 캠핑의 핵심은 자리를 어떻게 잡냐야. 아니야 오빠. Leave 가장, nothing behind. 가장 중요한 건 끈기야. 이게 체력과 끈기와 정신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 하지만 나 데칼트 갈 때 이게 오빠. 지금 데칼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먹어봐. 어제 그 집보다 이게 이 집이 더 맛있어. 아, 그래? 난리 났어. 진짜? 응. 나 그러면 한 잔 마시고 먹어. 빨리 술 만들어봐. 빨리. 나 따랐어. 데칼트 할 때가 맥주를 아니라고. 맥주를. 복도 세워 치면 좀 실망이었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장인의 정신이 없구나. 옛날엔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비싸도 먹을 시에 뭔가 좋았거든?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뭔가 엄청 만족스러워. 돈을 생각 안 했어. 이게 100만 원이어도 만족스럽다 이거 생각했어 진짜. 빨리 뛰쳐나오고 싶었어. 내가 지원 눈치 보느라 얘기 못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새우도 너무 작아. 우리 갈갈보에서 두 마리씩 까주기 할래? 갈갈보에서 한 명 다 까기 하자. 알았어. 바이. 한 판이야? 어, 한 판. 바이. 뭐 낼 건데? 묵. 가위바위보. 정말 믿는구나 너는. 묵이라며. 정말 믿네. 신기하다. 믿지. 알았어. 이번에도 묵. 가위바위보. 난 항상 걸으심 해가지고 한 번도 가위바위보 이긴 적이 없어.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20대 때 겪었어. 그 다음 30대 가니까 내 사표를 냈지. 빵. 낸 순간이 내 삶의 시작에 날것으로 나가는 첫 페이지. 그치. 그러니까 항구로 치면 항구 안에서만 막 놀다가 사표를 낸 순간 항구 바깥으로 나왔어. 배가 나간 거야. 와. 그래서 난 사표 낸 순간이었어. 그 나갔다는 것만으로 난 너무 나는 자부심이 강한 거야. 나가 보잖아. 나간 애도 너무 많아. 나도 그래. 봐봐. 그러니까 넌 이미 나가 있었어.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야. 난 한국에서 태어난 애거든. 아, 맞아.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 밖을 예상하지 못하거든. 어. 그래서 나가는 순간 나는 난 다 이렇다 생각했어. 어디 이 또래들이, 한국 애들이 나의 그 이해를 하겠어 했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더 많아. 내가 또래인 거야. 한국 애들이.
아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바다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무서워. 뭐랄까? 그 약간 본능적이야. 그치. 살아남아야 하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맞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만의 뭔가 유해. 근데 밖에 애들은 생존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 대학교 등록금 한 번도 안 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좋은 유전자 갖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마운 거고 되게 그러면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뭔가 우와 씨 나는 여기서 뭔가 응?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걔는 한국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일 잘하면 이제 한국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배에 선장할 수 있어. 근데 원피스의 루피처럼 나가지 못해. 그 사장님 보고 멋있더라고. 나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아. 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울릉도가 뭐 잘 돼봤자 뭐 한계가 있을 거고 아 또 그때 그게 무슨 또 일이 있을까? 우리 한단 말이야. 그 머릿속이 복잡해. 난 안 그래. 어촌 계장님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계장님! 과연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근데 그 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을 만날수록 근데 여행 다니면 제일 좋은 거는 애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 별로 없다? 어른들한테는 어른들은 이미 끝났어.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끝났어. 굳었어? 어, 굳었어. 이미 생각들이 굳었어. 근데 애들한테는 너무 배우는 게 많아. 애들한테 나 옛날에 경훈이 만났을 때 충격을 너무 느꼈어. 왜? 경훈이가 그때 가이드가 자기는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했을 때 난 인생의 목표를 가이드 얘기한 사람 처음 봤거든. 그래서 나 진짜 충격 먹었거든. 와 진짜 멋있다. 왜 충격까지나 먹었어? 보통 인생 목표라 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가이드는 가이드가 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목표로 가져간 사람은 흔하지 않아. 어제 그 독도 애들 만났잖아. 그 여기 그 연구소 오는 게 자기는 꿈이었대. 아 꿈을 이뤘네. 일단 그 20대의 꿈. 멋있는 거야. 나는 학점 잘 나오고 학교 잘 가고 그런 거에 많이 심취했었고 지금도 사실 뭐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영위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하나를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 생각보다 그들을 얘기하면은 아 이런 건 내가 생각 못했구나 하면서 내가 자꾸 깨달아. 뭔가 배우게 돼. 그리고 일단 여행 다니면 이런 곳에서 앉았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 이게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거든. 맞아. 마지막 날로는 아주 적합한 곳이네. 아주 훌륭한 것 같아. 결국은 한국 안에 있지만 한국 밖에서 우리는 온 사람들인 거지. 박수 칩시다. 박수. 여기까지 왔어. 제가 옆에 봐. 겁이 없어졌네. 무시리가 어, 얼마나 맛있었겠어. 어머 넌 또 누구니? 소문 들고 왔어. 소문 들고 왔어. 넌 또 누구니? 오빠야. 우리 한 시간 있으면 여기 한 번만 주변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진짜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야 오늘 이렇게 마시니까 이제 좀 어덩이 난 것 같아. 진짜 이제 좀 허세 좀 걷어지고 이제 좀 어덩이 난 것 같아. 아, 이제 신경 쓰지 마. 알아서 먹잖아. 너도 식사를 즐기렴. 3,000 miles from home trying to say that I will get there soon. 30 days I walk down this way, singing my madness to the moon. I met a cat on a tree, and it talked to me about things we don't see.
I asked it how do I know which is the right way to go. 오빠 근데 다리 이렇게 내놓으면 왠지 물귀신이 손을 막 뻗을 것 같아. 무서워. 너는 다리가 짧아서 물귀신 내밀어도 너 못 잡아. 그래? 장점이네. 아, 알았어. 3등 신장점. 야, 응? 항상 그 생각을 해. 앞으로 이런 뷰를 다시 못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곳에 뭔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이 순간에 우리는 한 번뿐이야. 시간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 스페셜한 순간이야. 뭐 우리가 스페셜한 사람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는 그 순간이 스페셜한데 그걸 느낄 수 있냐 없냐 문제인 것 같아. 스페셜한 게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현재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걸 깨닫는 게 되게 어려워.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보통 많은 걸 해. 이거 이런 거 찍지 마. 근데 진짜 치아나?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떨어지고 못할 것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멘붕 와가지고 제가 죽기 전까지 막 숨어 있잖아. 이번 여행의 마무리이자 뭔가 한 2년간의 마무리 같아. 뭔가 되게 좋은 마무리 같아. 뭔가 끌려. 오빠 뭔가 그 왜 비트였나? 그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청춘 영화. 난 쓰러지면 내 욕먹게 할지 말라고. 아니... 나에겐 꿈이 없었다. 19살이 되었지만 내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저 매일 밤 태수와 어울려 다니면서 근처 패거리들과 툭하면 싸움질을 벌였다. 애들이 페인트 칠해놨어 아주. 해봐 이 지지들. 오늘의 역사 시간.